서비스로 출발합니다. 백핸드 승리. 에이스 매치는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영은과의 대결이었고요. 포핸드 대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지인의 서비스 길게 기습적으로. 그리고 3구 최지인 계속해서 미들 코스 공략. 코스 변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17승 5패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건드려주고 롱플레이로서 지금 플레이를 이끌어 뻗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습적인 직선 서비스. 백핸드 살려놓고 최지인 대응 자세. 빠른 서비스 득점과 하회전 이걸 잘 구분을 하면서 경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랠리 게임 4대6 공격 자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최진이 4점에 묶여 있는 상황. 속마음 대각선 공격 연타. 네 번의 공격. 우리가 5세트는 경기는 하지 않지만은 다섯 번째 경기하는 것처럼 와서 지금 훈련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좀 많은 시간들을 박수와 지지를 받고 있는 두 선수. 이 게임 출발. 속마음 시동 걸어봤습니다. 자, 최진을 흔들어봤습니다. 최진 3구. 네. 자, 두 번째 게임 2대0으로 출발하는 속마음의 서비스. 기습공 포인트 한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견뎌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 서비스 백핸드 받아주고 포핸드. 다시 서비스 길게 보냅니다. 지금으로 회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송마음 선수가 그 반발을 못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위로 뜨면서도 많이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걸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탁구의 볼은 정말 구질도 어렵고요. 순간순간의 회전량이나 그런 기술이 늘어나고요. 또한 볼의 구질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미들 코스 직접 선제입니다. 짧게 갔습니다. 변하셨어요. 서비스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언니인 최지인은 2매치였는데 오늘은 1매치. 자, 득점 성팔 동점 찬스. 포핸드 전환 최지인. 기습 공격. 5점을 내리가지고 왔습니다. 속마음. 나이스. 여기 잘하는 공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격 시도 속마음. 골짝 뜁니다. 최진 하는 걸 보면은 야무집니다. 그렇습니다. 3구 무려 1승을 거두고 3게임 3구 공격. 최진 서비스 손에 역시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키를 꽉 들어 메우면서 금빛 나래가 정말 이곳을 펼쳐줬어요. 날개를.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많은 서비스 반대편 코스. 이렇게 극복하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렇죠. 접근전 3구 최진 두 점차. 속마음 최진 공격 찬스 각도 벌려줍니다. 넉 점차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코스 변화 그리고 찬스. 최진도 공격! 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안전하게 처리를 못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 길었습니다. 좋은 선수는 경기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등공 처리. 최진 준비하는 속마음. 행운의 법!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